삼성의 불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삼성 라이온즈 2대1로 앞서다가 2대8로 또 역전을 당했습니다. 특히 7회에만 7점을 허용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는데, 사실 최근에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이 무너지고 있는 게 굉장히 또 잦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7회만 되면, 아니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또 경기 잘 보고 계시다가 7회만 되면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보니까 확실히 진짜 경기 후반에 뒤집어지는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없어요. 네. 마무리를 맡을 만한 선수도 없고 지금 셋업도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해. 지금 어제 보니까 김태우, 우규민. 규민이 언제까지 우규민 이거 해야 되는 거냐고. 아, 그래. 냉정하게 보면. 이승현 선수도 있고. 이승현 선수도 어제 완전히 어젠 털린 날인데, 저는 올 시즌 끝나고 올 시즌 끝나고 보면 올해 뭐 내년 할 거 없이 이 마운드 보강은 네. 삼성이 정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강을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육성 이제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 키워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최지광 선수라든지 최채영은 이제 뭐 선발 자원이니까 뭐 이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그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훈 선수가 사실은 진짜 잘 치고 있었던 이원석 선수를 키움에 내주면서 급하게 영입한 불펜 자원이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지명권까지도 내주면서 영입한 선수인데, 이적한 다음에 사실 성적도 또 좋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우규민 선수 어제 아웃카운트 하나도 또 못 잡고 강판됐죠. 우원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도 0.2이닝 동안 2피안타 2실점, 3명의 선수가 1이닝 동안 안타 7개 맞으면서 7실점 했다는 거는 참 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필승조로 내세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없어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봐도 누가 나와서 이 경기를 마무리를 좀 시켜줘야 될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르게. 네. 그래서 이제 뭐 구단에서 뭐 움직이겠지만 올 시즌 스토브리그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또 3명 모두 유리한 카운트 잡아놓은 상황에서 또 이제 안타를 허용했다라는 게 또 걱정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안타를 허용을 했다. 이게 유리한 카운트에서 안타를 맞는 이유 또 뭘까요? 좀 결정과 부족해서 그럴까요,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위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선수들은 결정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어요. 사실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카운트가 타자 같은 경우는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등판하는 투수들마다 다 칠만한 투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 내가 가운데 던졌는데 빗맞아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쩌다 이런 운에 맡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지금 14일이죠. 14일에도 이제 불펜이 5대3으로 이기다가 7회에 또 3점 허용하면서 무너졌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9회에 또 2점을 더 내주고 또 졌었던 경기. 어제 경기에선 오승환 선수가 나왔잖아요. 오승환 선수가 결국에는 좀 다시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될까요? 그번에 이제 선발로 나와서 한번 이제 또 잘 던졌고, 어제 이제 다시 불펜으로 복귀해서도 1이닝 동안 무실점 좋았거든요. 위원님, 어때 보세요? 마무리 오승환 말고 맡을 사람이 없다니까. 삼성에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오승환 선수도 본인보다 좋은 구위가 있는 선수가 마무리를 맡는다면은 아마 자리를 내줄 수 있어요. 인정할 거란 말이죠. 근데 현실상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투수 라인업이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맡을 수밖에 없는 좀 그 얇은 라인업밖에 안 되잖아요. 네. 현실이 밀어낼 선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이 정현욱 투수 코치가 선수 대하는 게 훨씬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임명매님, 이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그냥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 간혹 있죠. 간혹 있기는 한데. 지금 이미 약간 분위기가 지금 어이구 그러네. 지금 빈주먹질하네. 아, 요런 것도 있었고. 네. 요건 이제 옛날 선수 시절인 것 같고. 아, 그러네. 아, 또 이렇게 저 그게 긁고 갔네요. 야, 이거 너무 그렇다. 아, 좀 너무 그런데요, 위원님? 네. 저게 이제 뭐 그만 보시죠. 아, 예. 예.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근데 너무 아유, 선수가 좀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네. 우승만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못 하죠. 원태인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어. 그죠? 그냥 이제 문용익 선수가 입지가 팀 내에서 그렇게 확실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선수도 아니고 뭐 나는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장면인데. 아 그러게 저거는? 이게 뭐 정현우 코치는 장난으로 선수들 다독이는 거지. 난 보기 괜찮은데 김지한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장난으로라도 멱살잡이는 아닌데 사실 그리고 문용익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어쨌든 프로야구 선수 뭐 이제 코치와 선수 관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다 1대1로 계약하는 그런 관계인데 구단이랑. 저게 연습 때 저랬다면 나는 좀 이해해요. 네. 연습 때면은. 어, 근데 이거 지금 경기 중인데. 경기 때 저렇게 했다는 건 저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그렇게 보이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거 만약에 그 문용익 선수 부모님 저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러게 막 좀 마음 아프실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나였으면은 지금 바로 쫓아갔지. 나는 나만 쫓아가. 나는 사람 불러서 쫓아가. 아, 그러게 되면은. 게임 크게 지는데 장난이라도 문제가. 말도 안 돼. 부모님 가족들을 저거 보고서 내 새끼가 저렇게 저런 대접 받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겠냐고. 나는 코치도 코치지만 구단 들어가 가지고 진짜 똥 싼다 진짜. 아유, 저 똥을 싸면 말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욕을 안 하니까 그냥 똥을 싼다고 이렇게 아, 얘기를 한 그러게. 거지. 저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게. 아, 그러게 지금 과가론과 함께 지구 끝까지님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이런 얘기 주셨는데 사실은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여튼 카메라에 정현욱 선수가 이제 문용익 선수 이제 멱살을 잡는 모습 혹은 이제 빈주먹질을 이제 하는 모습이 또 이제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뭐 코치와 선수 사이라고는 해도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선수들이 또 주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좀 앞으로는 보이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인격 모독 아닌가 저건 호날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아 참... 요거는 좀 이제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다. 예, 네, 무조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이제 기아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윤영철 선수고요. 삼성의 선발 투수 또 수아레즈 선수가 오늘 등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아레즈한테 던지겠습니다. 수아레즈 선수. 네. 네. 수아레즈. 글쎄요. 기아가 최근에 보면은 지금 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게 그 지난 시즌 지난주가 굉장히 좀 부진했죠. 5연패 당했나요? 네네. 5패. 지난주 1승 5패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가라앉은 그런 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공격력도 그때 최영우 선수를 제외하면은 뭐 확실하게 그렇게 좀 그 좀 겁낼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에이스급 투수가 등판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삼성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그러게 이게 사실은 이 수아레즈 선수가 지난해에도 또 이 승리를 좀 못 챙겼었잖아요. 이제 불펜들이 이제 날려먹는 바람에 지금도 지금 불펜이 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좀 많은 이닝을 소화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또 반면에 수아레즈 선수를 조금 더 괴롭히고 일찍 끌어내리고 불펜을 또 빨리 끌어내는 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